밥 먹으러 가는 길에 그 도쿄 타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이라서 한번 찍어봤어. 뭐 먹으러 가냐면은 뭐또 스시지. 여기는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된 데가 아닌데, 오래된 데가 아닌 게 아니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 여기 이제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거야. 여기가 특징이 셰프님이 한국 분이라는 거지. 그 셰프님이 카네사카 계열. 그 카네사카에서 예전에 운영하던 스시 이신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가 원래 그 멤버십 전용이었거든. 그 멤버십 전용이라는 게뭐 손님들을 현으로 받아놓고 이렇게 등록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무슨 보험회사 등록증이 있으면 출입할 수 있는 스시야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 셰프님 나 이거 인스타에서 보고 난 일본인인 줄 알았잖아. 너무 그 얘기를 할때 동작이나 이렇게 표정 같은 게. 노래소래라고요. 그 안하고 새끼입니다. 폰즈 폰즈 완전 맞습니다. 벌써 일본에서 10년을 일하셔가지고 한국말이 약간 어색하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재작년 초인가? 그때 김성욱 셰프님이랑 일본에서 스시 먹으러 갔을 때, 그때 한번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 이렇게 길 건너다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건너오시더라고. 그래서 두 분이서 인사를 하는데, 뭐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그때 이미 이제 스시야 차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셨어. 아기관입니다. 안티모. 그대로 드시면 귀엽다. 아무튼 그랬던 것 치고는 오픈이 많이 늦었다. 그리고 내가 이 젓가락을 왜 찍어놨냐면은, 뭐 이미 한번 써가지고 찍어놓은 게 약간 의미가 없긴 한데, 이 젓가락을 한번 적셔서 준비를 해놓더라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처음 들었어. 그걸 몰랐는데 원래 일본 요리집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도마 위에 왜 얼음 같은 거 올려놓는 게그막 들러붙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 이거 똑같이 저 초점이 젓가락에 너무 들러붙어서 맛이 자꾸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아, 클립 다 지나고 얘기하지만 앙키모는 굉장히 맛있었어. 이거는 그냥 뻔하게 맛있는 맛. 그 달달하고 짭짤한. 저녁인데 치마미 코스가 굉장히 짧더라고. 나 여기 가격도 모르고 갔었거든 사실. 아무튼 첫점은 칸누키. 그 사유리 학꽁치를 좀큰 놈을 칸누키라고 부르는데, 난 솔직히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가 모든 네타에서 네타 맛을 굉장히 잘 내더라고. 여긴 진짜 추천할 만해. 그러니까 네타에서 맛을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더 진하게 끌어내는 타입의 스시야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샤리가 졸라 맛있는 스시야들이 있지. 내가 좋아하는 스시야들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 여기 스기타는 그 둘을 다 잘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샤리는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기 좀 샤리 조금 질고, 그리고 풀어짐도 썩 좋지는 않아. 근데 네타들이 진짜 너무 맛을 잘 내가지고, 내가 이날 점심에 미즈카미를 먹고 저녁에 이 스시야 쇼타를 온 거거든. 근데 미즈카미에서 내가 아쉬웠던 게 네타 맛을 너무 못 끌어낸다 이거였잖아. 근데 여긴 반대로 그 가격 대비해서 네타에서 맛을 진짜 오지게 잘 뽑아낸 거야. 지금 주는 이 약간이 참치 속살 간장절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쫀득쫀득하고 달달하고 짭조름한데, 이거 원물에 있는 맛을 잘 끌어냈다기보다는 이건 진짜 숙성을 잘한 거야. 난 이거 뭐 즉회하기 전에 거의 시오지매를 했나 싶을 정도의 식감이랑 맛이었거든.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좀 낮은데, 여기는 일본에서 굉장히 가격대가 낮은 편이거든. 이런 데서 쓰는 참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맛을 진짜 잘 이끌어낸 거지. 먹자마자 하나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리고 샤리를 내가 질감만 얘기했는데, 샤리즈, 그러니까 샤리에 들어간 초대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안 갈릴 것 같은 맛. 초향이랑 뭐 소금 간이랑 다좀 뚜렷한 편이야. 그렇다고 엄청 센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랑 비교해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닌데, 그 뉘앙스 자체가 엄청나게 친숙한 거. 아, 그리고 이 샤리 다마 자체는 굉장히 작다. 이 초밥의 사이즈가 좀 작아. 아, 샤리 다마만 작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 네타도 작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밸런스는 맞아. 둘다 작거든. 그 내가 이 스시야를 왜 좋아하냐면은,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흔히 많은 스시야들이 그걸로 인해서 평가를 너무 높게 받아. 그리고 본인들도, 그러니까 스시야 하시는 본인들도 그거에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게 뭐냐면은 재료 삼입 능력. 그리고 그냥 재료빨로 민다는, 그 스시라는 음식이 재료빨로 민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 걷다가 또그 외의 실력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또그 샤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샤리를 잘하는 집이 실력이 있는 집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타 맛을 잘 내는 곳들이 있어. 물론 재료를 잘 고르겠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 안에서 재료 자체를 좋은 걸 고르겠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 한계 내에서 그 고른 네타를 가지고 그 맛을 진짜 잘 내는 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시야 쇼타인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스시야들의 실력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실력 아니야? 왜 이렇게 재료 삼입 능력에 너무 역점을 두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몇 군데는 진짜 재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엄청 많거든. 뭐 샤리가 맛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타 자체가, 아, 네타 자체 엄청 비싸고 좋은 걸 가져왔는데, 그 그냥 거의 그냥 낸거 같은 거지. 뭐 국내에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게 이날 점심에 미즈카미 같은 느낌.
아 너무 TMI가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음식 얘기를 너무 많이 생략을 했는데 쿠르마에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지카미가 좀더 나았다. 사이즈도 그렇고 그 단맛이나 그 내장의 고소한 진한 맛도 그렇고. 그리고 셰프님 니기리 하는 거 한번 봐봐. 진짜 무슨 사이토상 니기리 하는 거 같다니까. 그것도 원래 카네사카 그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카네사카 출신들이 다들 이렇게 머리를 머머리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더 너무 일본 사람 같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진짜 일본 분인 줄 알았지. 그 셰프님 성함을 내가 얘기를 안 했지. 한국 이름은 문경환 셰프님이셔. 예전에 한국에서 하셨을 때 스시 효에서 일하셨다더라고. 그 예전에 나 뭐야 해운대에서 우미 갔을 때 우미 셰프님이 이 스시야 쇼타 명함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일했던 그 후배라고 그러면서 되게 호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우미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일본 가시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하고 꼭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 하마구리 니기리로 하마구리가 한국에서 좀잘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나오면 반갑지. 근데 걷다가 여기는 내 맛을 잘 살리는 데잖아. 그래서 식감도 너무 질기지 않고 단맛도 엄청 잘 살렸다. 아 그리고 이때 그 옆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아그 분들이 아니지 그 중에 한 분이 그 조개류나 뭐 오징어 갑각류를 못 드신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히카리몬으로 다른 거를 엄청 많이 드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 그러니까 나랑 구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 순서에는 전에타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우 그러면 코스 끝나면 추가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고등어는 나오더라고. 고등어 진짜 맛있더라. 내가 아까도 그 심해안 내타들에 대해서 맛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TMI가 한번 발동되면 이게 멈추질 않아요. 알지? 그 꼰대들 말 한번 시작하면 끝도 안 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쓰잘데없는 소리를 그냥. 나는 기본적으로 내 맛을 잘 이끌어내는 스시야들의 특징이 히오지메를 잘한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소금을 잘 쓴다는 거. 그러니까 뭐 심해 흔히 초절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심해도 스지메 하기 전에 히오지메를 하니까. 그 아까 그뭐 전어도 너무 멸치향 안 나고 촉촉하고 달달하고 주시하고 맛있었고. 카스고도 생각보다 맛있었고 안 하고 다음부터는 다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아까 그 손님이 드시는 거 보고 오늘 안 먹었던 것들을 이렇게 먹고 싶었던 걸 추가한 거지. 정어리랑 그 다음 건 주치를 이제 간 주치 간이랑 버무려 가지고 군함 말이 형태로 준 건데 당연히 맛있지 않겠냐? 그 옛날에 드라마 파스타 봤어? 그 드라마 파스타에서 보면 푸아그라보다 더 맛있는 게뭐 주치 간이다 해가지고 주치 간 쓰는 거 나오잖아. 내가 원래 앙키모 덕후기도 하지만 주치 간도 맛있고 아 근데 내가 간을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산짐승 간도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드라마나 만화책에 나오는 거는 경험적으로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경험적이라는 게 막상 먹어보거나 하면 다 개소리일 때가 많거든. 뭐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고 약간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근데 주치간이 맛있다는 거는 잘못될 수가 없는 정보다. 이제 니기리도 다 먹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기를 먹는데 김밥을 먹는데 종류를 물어보셔. 뭐 어떤 거 먹고 싶냐? 뭐그 테카막기 참치김밥이 먹고 싶냐? 아니면 지금 말고 있는 저 우메시소막기가 먹고 싶냐? 그러니까 매실절임이랑 시소잎 들어간 거. 그리고 그다음에 뭐 간뼈 먹고 싶냐? 근데 다행히 옆에 있던 손님들이 싹다 간뼈랑 우메시소를 반반 하시길래 아 나도 그걸 먹고 싶었거든. 아 그리고 여기 특징이 저 우메보시를 그냥 막 다져서 넣는 게 아니라 무슨 잼처럼 소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발라서 넣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밥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 저 시소 위에다가 밥한줄더 넣을 때나 깜짝 놀랐어. 원래 일본이 마키모노들을 보면은 다밥 비율이 더 많긴 해. 한국에 있는 스시야들에 비해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놀랐던 게 원래 오이가 들어가야 될 포션에 싹다 밥이 들어가니까 살짝 놀랐었다. 아 그리고 내가 여기 가격을 모르고 왔다 그랬잖아. 이 시점에 알았어. 막기를 말면서 이제 다른 손님들이랑 얘기할 때 들었는데 13,000엔. 지금 저녁인데 지금 이 구성이 13,000엔. 아 물론 내가 추가를 더 먹어서 좀더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13,000엔. 그리고 점심도 13,000엔. 그 점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하신다고 하더라고. 아뭐 물론 지금은 약간 시기가 안 좋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내가 그 일본 스시야 같은 거 올리면은 댓글로 그거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니까 예약 좀 쉬운 데 중에 그리고 뭐 가성비 좋은 스시야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 예전에 내가 올렸던 거 타키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거의 50%가 올라버리면서 그렇게 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은.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안 가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저녁에 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13,000엔에 가성비도 너무 좋고 예약도 굉장히 쉬운 편으로 이 다음날 손님 한명 있었다는 걸로 내가 전에 들었습니다. 국물에 들어있는 거는 저거 참치 구운 거. 원래 저거 네기마라 그래서 원래 참치랑 파 이렇게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닭꼬치처럼 이렇게 해주잖아. 그거를 이제 이 지방 다시 국물 안에 넣어놨다. 일본에서는 교코가 보통 파운드 케이크 스타일로 나올 때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카네사카 스타일, 약간 푸딩 스타일. 내가 또 파운드 케이크를 안 좋아하지. 가격은 뭐 추가한 거랑 뭐 서비스료 이런 거다 해가지고
18,000엔 정도. 셰프님이 아까 그 다른 손님이랑 대화할 때 들어보니까 본인이 원했던 가격대가 딱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뭐 적당히 스시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해서 20,000엔을 내고 거슬러 받아가는 스시를 만들고 싶었대. 그래서 그걸 완성을 하셨네. 나도 구독이랑 뭐 좋아요 댓글 받으면 이렇게 하트 거슬러주는 알림 설정도 하고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네. 끝.